제3전시실에서는 대부도의 역사를 소개하는 다양한 유족 출토 유물 및 대부도 지역의 반농 반어 생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농 반어가 뭔가요? 대부도는 섬이지만 비옥한 평지가 많아 주민들은 농사를 주생업으로 생활하고 갯바탕에서의 채취를 부업으로 하는 풍요로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창고를 보면 농업도구와 어업도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외양간, 포도밭, 부엌, 안방, 염전 등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어요. 각각의 장소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데 하나만 보여드릴 테니 다른 건 직접 가서 보세요. 대부도의 역사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 7천만 년 전 백악기 시대 공룡 발자국부터 국가적으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까지 대부도 역사로는 1994년 안산시에 편입된 내용까지 볼 수 있네요. 또한 각 시대에 따른 출토 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3전시실 안에는 테마 전시실이 있는데 테마 전시실에서는 바다의 별, 집어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집어등이요? 집어등은 어부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을 때 어류를 모이게 하는 등불입니다. 기획 전시실에서는 알을 깨다, 공룡을 깨우다 특별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화성시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에서 출토된 공룡알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아, 여긴 4주 전에 소개한 곳이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공룡을 볼 수 있다더니 뼈밖에 안 보이네요. 여기 랜턴을 들고 공룡을 비추면 공룡들이 되살아납니다. 안산 어촌 민속 박물관에서는 시간대별로 3D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1층에 가면 영상실과 도서실이 있어요. 그런데 아, 18 콜록나. 3D 갯벌 친구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망둥어를 칠해 볼게요. 전부 갈색으로. 색칠한 종이를 여기에 두면 화면에 제가 그린 망둥어가 나타납니다. 종이는 가져가셔도 되고 여기에 두고 가도 됩니다. 안산 어촌 민속박물관 앞에는 수산물 직판장이 있습니다.
회도 먹을 수 있는데 저는 물고기는 안 좋아하니까. 바지락 칼국수를 먹기로 했잖아요. 아, 그래서 시켰어요. 그런데 1인분을 주문했는데 양이 무지 많더라고요. 그리고 물때를 맞춰야만 방문할 수 있는 누에섬도 있으니 시간 맞춰 찾아가 보세요. 그런데 프로펠러 하나는 왜 안 돌죠?